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 수원, 광주, 부산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이트라는 이상기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게이트를 통해 공격성을 지닌 괴생명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게이트 발생 지역을 봉쇄, 경계하고 있으며 여기도 미국이랑 상황이 비슷하군. 선배, 저희 밖으로 나가요. 뭐? 무슨 소리야? 밖에 괴생명체가 득실거리는데. 선배, 쫄? 지금 내가 여고생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바알을 찾는 거야. 경호원들이 참 많네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나저나 진짜 탕후루 하나 먹겠다고 나가야 돼? 이 상황에? 뭐 어때요? 전시 상황에서도 다들 할 거 다 하고 살았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 마족과 관련된 거지? 그럼 알페르 그 녀석이 연관된 건가? 뭐야 안경주식, 그동안 세뇌당했었으니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마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어쨌든 이 난장판이 마족들 지시란 거지? 네, 그렇죠. 그럼 탕후루 사러 가겠다는 말 거짓말이지? 알페르 그 녀석한테 가려는 거구나. 혹시 알페르한테 마음 있는 거야? 잠깐, 이거 어쩌면 이 상황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죄송해요 선배. 저 실은 알페르가 좋아요. 뭐? 그러니까 저랑 헤어져 주세요. 에라 모르겠다. 경호원들은 내가 따돌릴게.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고마워요 선배. 여고생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일단 1차 관문은 통과했어. 이 몸 역시 체력이 너무 약해.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서 발의 기착이 느껴져. 한시라도 빨리 발을 만나서 대책을. 아이고 이쁜 아가씨, 어디 그리 가나? 나라가 개판되니까 이게 좋네. 마음에 드는 여자 있음 아무나 데리고 나올 수 있어서. 이 자식들. 꼬냥튼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세요. 새 영상 소식 및 실시간 방송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꼬냥튼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캐릭터 이모티콘 및 새 영상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